맞다. 너 그 친구 어떻게 됐어? 누구야? 너 카페 망한 날 남자친구한테 차였다고 나한테 밤에 전화해서 펑펑 울었잖아. 너 그날 소자식, 말자식, 강아지 자식 해가면서 욕하던 그 친구. 그날 헤어지고 끝나버렸구나. 네. 선생님, 그런데 대표님하고는 어떻게 되는 사이세요? 우리 대표님?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. 근데 왜 물어봐? 사실은요,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요. 사채 사장? 너 또 사채 썼니? 저희 아빠세요. 아빠, 왜요? 김영아,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와! 당장! 알았어? 아빠! 어? 아, 저 가봐야 될 것 같아. 내가 차를 가지고 나갈 걸 그랬다. 혹시 너한테 맥주라도 사줄까 해서 안 가져 나왔대. 아, 괜찮아요, 선생님. 조심히 들어가. 너 창업 아이템 찾아보고 바로 연락할게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들어가세요. 자식이 맨날 선생님이야. 뭐? 돈? 예. 얼마? 일빵빵? 300만 원? 그럼 500만 원? 500만 원 형님! 500만 원만 주세요! 500! 5개! 또 강원도냐?